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아트 체인지업 사업 참여자를 위한 저작권법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것이 저작물인가, 저작물의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작물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속칭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과물들은 다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를 해보면 뭐 소설이나 또는 뭐 산문이나 뭐 에세이나 뭐 이런 것을 어문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대중음악이든 또는 뭐 국악이든 또는 서양 고전음악이든 이런 것을 음악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극 저작물. 뮤지컬이라든지 뭐 정통 연극 다 연극 저작물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 미술 저작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 현대 미술이든 또는 고전 미술이든 다 미술 저작물에 포함이 되고, 건축 작품도 건축 저작물로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저작물, 그다음에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그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만든 뭐 게임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내려받거나 무단으로 복제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것이 저작물이고 저작물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리가 부여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저작자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제가 도시로 설명하면 어떠한 콘텐츠의 창작에 창작적 표현에 기여를 한 사람이 창작자가 되는 것이고, 그 창작자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작적 기여자, 저작자, 저작권자, 이런 일련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저작자이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냐? 창작적 표현에 직접 관여한 사람만이 창작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어떤 홈페이지에 영화나 드라마에 를 찍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배경음악을 어떤 작곡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을 보여주면서 여기 약간 우울하고 여기서 약간 뭐 멜랑콜리 하면서 그다음에 주인공의 어떤 그런 심정을 그런 거를 나른한 심정을 대변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2분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중간에 기승전결의 전을 그냥 강하게 해 주세요. 이런 창작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칩시다. 그런 경우에 근데 이 작곡가가 이걸 만들어 왔는데 의뢰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좀 바꿔 달라. 고쳐 달라. 수차례 그런 수정을 거친 끝에 만들어진 만약에 음악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음악을, 이 작곡에 대해서 과연 이러저러한 코치를 하거나 힌트를 주거나 아이디어를 주거나 또는 감독과 지시를 내린 이 의뢰인도 창작자에 속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법원은 확고하게 창작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힌트를 제공한 것만 가지고서는 저작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선친에 그 사진을 갖다 주면서 그 화가한테 부탁을 했으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아버지가 약간 눈빛이 약간 검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약간 밝게 철에 칠해 주시고요. 쌍꺼풀이 약간 없는데 약간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치자고요. 그랬을 때에 완성된 그림에 저작자의 그런 반열에 지금 말씀하신 그 아드님이 저작자에 포함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만이, 화가만이 창작적 표현에 실제로 관여한 사람만이 창작자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특수한 예로 거의 전통적인 의미의 뭐 소설이나 시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이제 혼자 단독으로 창작을 하지만 3분짜리, 4분짜리 대중음악의 경우에도 혼자 작사나 작곡하지 않습니다. 힙합 장르를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앞에 모여서 친구들이 맥주 마시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두드려보고 만들다가 다시 또 좀 쉬었다가 또 게임했다가 하면서 밤새도록 했다가 뭔가 뚝딱해서 만들어냅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멜로디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가사 라인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뭐 여러 사람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수가 창작에 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각자가 실질적으로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바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창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저작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수가 창작에 관여를 했을 때에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저작물이 있고 결합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워지는데 공동저작물은 다수가 공동으로 창작을 했는데 A와 B가 만약에 창작에 기여를 했는데 완성된 결과물에서 A가 기여한 부분과 B가 기여한 부분들을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막 거기에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면 A와 B와 합쳐져서 만들었는데 A가 기여한 부분과 B가 기여한 부분들을 또 분리해서 별도로 이용할 수 있을 때 이것을 결합저작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예를 들면 영화에서 미술감독이 기여한 부분과 조명감독이 기여한 부분은 완성된 영화 콘텐츠를 기준으로 볼 때 분리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공동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중가요를 예를 들면 작사한 부분과 작곡한 부분이 있죠. 작사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가사만 가사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멜로디만 분리해가지고 그냥 배경음악으로 그냥 백그라운드 뮤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작사와 작곡 부분은 결합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창작자가 저작자가 된다라는 원칙에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원래는 창작에 관여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라는 게임 그 소프트웨어 회사의 개발 엔지니어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NC소프트가 프로그램 개발을 신작을 개발하는데 일원으로 팀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그 코딩 하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서 상당한 기여를 했고 그래서 완성된 게임 소프트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작권법 일반 원리에 비춰보면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니까 그 관한 모든 사람이 공동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원래 그 게임 회사가 이 사람들한테 월급 주면서 이 게임 소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고용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완성된 결과물을 이른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작자가 그 게임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특수한 예외입니다. 창작자가 저작자가 된다는 것의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업무상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게임 소프트웨어는 완성과 동시에 게임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래의 게임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래머가 저작자가 돼서 게임 회사한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게임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바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인 겁니다. 저작자 판단 관련해서 아이디어 표현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그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릴게.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난 조영남 대작 사건입니다. 이게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사안이라서 이게 뭐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껄끄럽긴 하지만 저작권법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투라는 그 소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신하죠.
참신에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제목이 곡 극동에서 전해준 꽃다발입니다. 아, 화투, 화가 이제 꽃이잖아요. 꽃다발이라는 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기발하죠. 또 제목도 극동에서 전해준 꽃다발이라는 그런 제목을 그냥 붙인 것도 기발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조영남 씨가 이제 다수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림이 자기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 대중들은 아, 저 그림을 직접 조영남 씨가 그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강릉에 있는 어떤 대작 작가한테 이 그림을 일정한 아이디어를 주면 그 그림을 완성해서 서울로 배송이 되고 이에 대해서 조영남 씨가 사인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완성을 했고 이것을 그림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는 이거에 대해서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사기죄를 기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가 2심에서 3심에서는 이제 무죄로 뒤집어졌죠. 근데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 작품이 과연 미술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미술학적인 관점에서 화가의 관점에서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라는 것과 이 저작권법적으로 이게 그림이 저작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약간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른바 이제 개념 예술, conceptual art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붙일할 수 있는 그런 붙일 능력, 이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컨셉과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현대 미술 사조상 그 conceptualism의 기본적인 테마인데 이 모든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조영남 씨 나온 것은 분명하고 다만 그 아이디어를 주로 구현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조영남 씨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미술사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고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고 있고 창작자는 창작적 표현에 실제 관여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원칙의 기반에 보면 이건 명백하게 조영남 씨를 저작권법상의 저작자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 이 부분들을 허물어뜨리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대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저작권법 관점에 비춰볼 때도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조수 고용의 문제입니다. 이 아래쪽 보시면 이게 이분이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라는 그 미술 화가인데 이 도트 무늬 그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그림 한 점에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만들 때 유명세를 타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작업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은 인기를 끌고 여기저기서 주문을 받게 되면서 많은 그런 조수들을 자기 공장에 둡니다. 자그마치 100여 명의 그 어시스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맞춰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도 이 작품들을 본인이 직접 작업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내 작품이다라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상 이게 이 그림의 저작자가 데미안 허스트냐 사실 이 저작권법자로 볼 때는 판단이 곤란한 사안입니다. 아까 조영남 씨 사건에서 현대미술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고전시대에도 화가가 본인이 직접 다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PPD나 또는 어시스트를 두면서 다 작업을 했다. 예를 들어서 렘브란트를 예를 들면 렘브란트 작품에서도 보면 실제로 렘브란트 그 화실에 많은 도제 수업을 받는 그 조수들이 있었고 그 조수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붙일 작업을 했다. 그럼 그것도 렘브란트 작품이 아닌 거냐 이런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팝 아트의 사실은 창시자라 볼 수 있는 미국의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도 실크 스크린 방식의 그러한 팝 아트를 창안해낸 분이잖아요. 그 작업 자체는 그게 기능적으로 단순합니다, 그죠? 사진을 흑백 사진을 갖다가 실크 스크린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컬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형태의 단순 작업인데 그 작업실을 스스로 팩토리라고 불렀습니다. 불렀고 거기서 일하는 그 조수들을 다 아트워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시중에서 남아있는 그 앤디 워홀의 작품 중에서는 앤디 워홀이 직접 작업하지 않고 오로지 그러한 팩토리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 것도 꽤 있다는 겁니다. 미술 작품적으로, 미술사적으로 볼 때 그것을 앤디 워홀의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저작권법적으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기반한 저작자의 획정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조수를 고용해서 만든 결과물이 과연 누가 저작자이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기초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